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우리 성인가요계의 우수상이죠. 네, 우수상 두 분에게 우리가 상을 주어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수상자 발표와 시상은요, 네. 주식회사 미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이주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성인가요 우수상이죠. 예. 네, 수상자는 예. 진국이 씨와 황진희 씨입니다. 자, 두 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쟁이의 진국이 씨 그리고 가락지의 황진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정말 올 한해 우리 가요계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멋쟁이의 진국이 씨, 네, 축하드립니다. 예,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불러주실 거랍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 가락지의 황진희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 두 분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자, 우리 수상자들 좀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상을 해주신 이주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진짜 멋쟁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의 우리 진국이 씨의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짧은 말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성인이고요. 진짜 멋쟁이에서 여자의 말로 노래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저 진국이 씨는 원래 목소리가 그거예요? 아니면 깐 거예요? 지금 목소리? 원래 어디신가요? 말씀하세요. 조금 네. 이렇게 우리 진선 선배님이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선배 있는 데서 선배 흉내를 내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황진희 씨. 네, 안녕하세요. 가락지를 11학년째 가수 황진희입니다. 올해는 저한테 굉장히 크나큰 정말 행운의 해였었던 것 같고요. 우수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대표님이신 이내일 회장님께 네,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락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진국이 씨 그리고 황진희 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진국이 씨 자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공연입니다. 네, 먼저 진국이 씨가 신곡으로 나온 노래예요. 요즘 신곡이 나왔어요. 진짜 멋쟁이 이후에 네. 새로운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예, 예. 네, 이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랜 그리운 사람 내
안돼 안돼 안돼.